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단은, 지금 블루텅이, 지금 뒷다리하고, 지금 보시면 이상하죠, 자세가? 다리를 못 써요, 갑자기. 이게 갑작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요 친구가 일단은, 분양이 갔어요. 분양이 갔는데, 주말에 분양이 갔다가, 이제, 어제죠? 어제 다시 되돌아온 친구예요. 갑자기 이제 발하고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돌려져 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데려오시라고 하고 분양 간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갑작이라는 표현이 갑작이라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. 일단 그래가지고 요 친구는 제가 지금 케어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.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지금 뭐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그렇다고 뭐 MBD 증상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앞다리를 아예 못 쓰고 그리고 뒷다리는 지금 쓰려고는 하거든요. 뒷다리도 처음에 못 쓰다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. 제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양하신 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거든요. 그때도 막 핸들링하고 데리고 놀고 했었으니까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블루텅이 지금 사이즈도 좀큰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원인을 못 찾겠어요. 원인을 못 찾겠고 지금 물 먹고 하는 건 이상이 없어서 사육장 안에서는 그래도 좀 돌아다니려고는 하거든요. 지금 뒷다리를 쓰면서 몸까지 쓰면서 돌아다니려고는 하는데. 요 친구 지금 앞다리에 힘을 살짝살짝씩 주고는 있어요.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, 힘을 주려고는 하고는 있는데,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, 일단은, 요 친구도 케어를 할 건데요.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면, 이 친구도 이제 비어디 드래곤 먹는 요 종합 사료, 요걸로 아이들 이제 슈퍼푸드를 대신해서 요 젤로 대신 할 거고, 요것도 똑같이 이제 드래곤, 비어디 드래곤이랑 동일하게 블루텅 스킨크도 먹일 수 있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슈퍼푸드, 그러니까 지금은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아이들을 급여해 주면서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, 요렇게. 왜 이렇게 뒤돌지? 일단은 아이 밥 먹이면서 컨디션 체크하면서 차후 진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야,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? 응? 지금 척추뼈라든지 이런 뼈 부분에 있어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잘 돌아다녀요. 여기 목도 잘 움직이고 만약에 뼈가 부러졌으면 이제 마비가 될 텐데 목도 잘 움직이고 지금 다리에 힘도 주고. 왜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? 일단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밥 주고, 물 주고, 건강 체크하면서 온욕도 중간중간에 좀 시켜주고, 아이 상태가 더안 좋아지면 병원에까지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. 밥을 먹어보자. 와, 이 먹이 반응 보세요. 먹이 반응은 진짜 엄청 좋아요. 왜 그럼 뼈가 부러진 건가? 근데 이게 애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먹이도 안 먹어야 정상인데 지금 슈퍼푸드 지금 요거 젤 요거 준 거거든요. 한 입에 다 먹어버렸죠. 또 하나를 까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정확히 말하면 샘플 3개째 먹고 있는 거예요. 샘플 3개째 먹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잘 먹죠. 엄청 잘 먹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뼈 중에 지금 뭐 하나가 신경이 손상이 됐거나 한것 같아요. 일단은 샘플 하나 더 먹여도록 할게요. 지금 샘플 4개째. 아이고 배고파.
아,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된 거지? 아. 왜 앞다리를 못 쓰는 걸까요? 이렇게 잘 먹고 하는데. 그래도 이렇게 오늘 먹고 내일 정말 정말 기적처럼 다시 앞다리로 걸으면서 좀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